잘하는 의미로 여기 계신 분들 이 못난 각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세 번 시작. 좋았어. 네 번 치면 치매 초기에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. 좋았어. 오늘 반사 안 입은 사람 박수 세 번 시작. 네가 혼돈된 줄 알았다 내가. 아니 휴지는 나중에 쓰는 거야. 아 나중에 써. 나중에 쓰게 낼게나 우리 쓰자 나중에 이렇게 아이고 여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지만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요 각설이 해서 먹고 삽니다. 각설이 해서 처자식 먹여 살고 애들 학교 가르칩니다. 근데 여기 실컷 나 열심히 공연할 동안 봅니다. 실컷 보고 있다가 뭐 좀 팔라고 이래서 쓰었어요. 솔직히 이러신 분들은요 각설이 가슴에 목에다 칼을 찌르는 거는 비수를 찌고 가는 것보다 더 나쁜 새끼요. 김정은이가 더 나쁜 새끼. 안 사셔도 돼. 누가 각설 저 벚꽃 구경 왔다가 뭐 엿사러 누가 뭐하러 사러 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 좋은 거 파니까 하나 팔아주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여기는 공주시에 허락을 받고 합니다. 아무데나 각설 가서 사는 데가 아니에요. 여기 텐트도 우리 돈 주고 쳤어. 공주시에서 허가는 받았지만 의자도 우리가 깔고 국장도 다 내 거요. 스피커도 다 내 거요. 여러분들 의자 이거 다 내 거다 이 말이야.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연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하나 팔아주시면 고맙고 안 팔아주셔도 박수나 좀 쳐주시고 정 필요 없다 미안한 것 같다 그럼 대급박수 이거 있어. 열해도 돼. 자리만 비워주지 마. 분위기 좀 깨지 마라. 산통만 깨지 마라. 아시겠죠?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. 가기만 해봐라. 박설이한테 있잖아요. 정말 세상에서 정말 뒤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헌놈들이 중간에 간 새끼들이요. 솔직히 말씀은 물론 공인한테 가는 건 괜찮아. 뭐 팔찌에 가는 놈들은 정말이요. 하여튼 뒤적으로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말 내 진심입니다. 이 얼굴 보니까 죽이 싫다. 자 그래서 내가요 박설이가 중국산 안 팝니다. 절대. 에? 대기업 제품도 안 팔아요. 단 우리 중소기업 제품인데요.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 있느냐 없어. 또 24시 편의점 가면 있느냐 없어. 그럼 어디 가야 있느냐. 약국 가야 판매를 합니다. 왜 약국.